안녕하세요. 우아한 형제들 피플실 컬처 커뮤니케이션 팀 송진선입니다. 오늘 2021년 하반기 채용 전환형 우아한 인턴 공개 채용 라이브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특별한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롯데타워 38층에 위치한 우아한 형제들의 새로운 오피스 공간입니다. 특히 뷰가 매우 아름다운데요. 우아한 형제들은 팀별 워크샵 혹은 이제 길어지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할 때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사무실에서 벗어나서 청평에서 일하는 느낌이 난다고 해서 이름이 청평 같은 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우아한 인턴 모집 분야는 PM, 디자이너, 마케팅, MD 이렇게 네 개의 분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 채용 설명회는 1부, 2부로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 인재 영입팀에서 이번 우아한 인턴 공개 채용 배경 및 규모,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와 우아한 혜택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요. 이어서 기업 브랜딩 팀에서 우아한 형제들의 조직 문화와 배민다움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2부에서는 이번 모집 분야인 PM, 디자이너, 마케팅, MD 이렇게 4개 직군을 대표할 직무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직무 소개와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인재 영입팀 라서연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님. 네, 네, 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아한 형제들 인재 영입팀에서 우아한 인턴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라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아한 인턴 채용 설명회에 함께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우아한 인턴 공개 채용 배경, 규모,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 우아한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이번 우아한 인턴 공개 채용은 우아한 형제들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인턴 채용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신입분들을 채용하여 내부적으로 육성하고자 채용 전환형 인턴 공개 채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이번 인턴십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시고 많이 배우실 수 있도록 현업분들과 알찬 8주간의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 하반기 우아한 인턴에서는 총 4개의 직무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PM, 프로덕트 매니저, 디자인, 마케팅, MD인데요. 이네 가지 직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설명이 끝나고 나서 각 직무별 담당자분들께서 잘 설명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아한 인턴 채용 직무를 보시고 개발 직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다소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 직군의 경우에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이미 교육형 인턴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테크 캠프, 우아한 테크 코스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고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신입 개발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테크 캠프는 매년 4월, 우아한 테크 코스는 매년 10월에 모집이 시작되니까요. 신입 개발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턴 채용 규모는 4개 포지션을 모두 합쳐서 약 20명인데요. 다만 절대평가인 관계로 채용 과정 중에 최종 인원수는 더 많아질 수도,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서류 접수부터 정규직 입사까지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요. 서류 접수는 이번 주 월요일이죠. 8일 오후 2시에 시작이 되었고, 다다음 주 월요일 22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마감 시간을 제출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버가 좀 느려질 수 있어서 여유 있게 지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12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접은 1회만 이루어질 거고요. 오프라인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화상 면접으로 변경될 수 있고 면접 방식은 추후 서류 합격자분들을 대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면접에 합격하신 분들은 우아한 인턴 프로그램에 참석하시게 되는데요. 기간은 22년 1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8주간입니다. 우아한 인턴이 끝나고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인턴 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와 최종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하신 분들은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시게 됩니다.
정규직 입사는 저희와 합의를 거쳐서 3월 말에서 8월 중에 이루어지니까요. 아직 잔여 학기가 한 학기 남으신 분들도 8월에 입사가 가능하시다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턴으로 합격하시게 되면 받게 되실 다양한 우아한 혜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웰컴 키트, 재택교육 지원금, 웰컴 쿠폰이 지급되며 인턴분들의 성장을 위해 부담 없이 책을 많이 접하고 또 읽으실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도서 구입비로 지원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졸업 직후 입사를 조건으로 자녀 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턴 과정 수행 후에 전환 심사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입사하시면 더 많은 우아한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아한 형제들은 주 35시간만 근무하며 초과 근무 시 분단위로 연장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규직 입사 시 기본 연봉의 20%를 사이닝 보너스로 드리고 있고요.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전사 모든 구성원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주 2일 상시 재택근무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안락한 재택근무 환경을 조성하실 수 있도록 매월 10만 원의 재택근무 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성장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를 무려 무제한으로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매년 20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는 물론이고 본인, 배우자, 자녀, 양가 부모님까지 보장되는 단체 상해 보험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최신형 업무 장비 지원 등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우아한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2부가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재영입팀 서현님께서 채용 프로세스와 우아한 인턴 혜택 안내, 그리고 정규직 입사 후 혜택 안내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다음 순서는 기업 브랜딩팀 손혜진님 모시고 우아한 형제들의 조직 문화와 배민담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아한 형제들의 조직 문화와 배민다움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러 나온 기업 브랜딩팀의 손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턴 후보분들이 지금 저기 화면 너머에 계실 텐데 이 자리에서 배민다움 소개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배민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저한테 이제 인턴 채용 설명회에서 배민다움 소개해 주세요 라는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해도 되나요?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 이유가 배민다움이라는 것이 너무 길게 얘기하자면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여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 자료만 해도 세 번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세 번째 발표 자료입니다. 이제 얼마나 긴 얘기냐면 이게 한 권의 책으로 정리돼서 나올 만큼 긴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배민다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민다움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저는 이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앞에 누가 계시다면 참 이게 웃어주시는 분이 계셨을 텐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제 5년 전에 나와서 직원 수들이 한 300명 정도 됐었고 근데 지금은 1,300명이 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좀 더 잘 담아내고자 저희가 배민다움 투데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팀장을 제가 맡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불려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배민다움이기보다는 배민다움 투데이에 소개된 이야기라서 오늘 블로그 소개를 좀 해볼게요. 잘 먹고 일 잘하고 함께 잘 살자는 배민다움 투데이의 카테고리 명입니다. 먼저 잘 먹고에는 배민다움의 기술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은 어떤 기술이 있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이 카테고리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일 잘하고 카테고리는요. 일 문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우아한 형제들은 일 다니기 좋은 회사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다니기 좋은 회사는 아니고
일하기 좋은 회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분들 중에서 나는 다니기 편한 회사가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한형제들이랑은 좀 안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쩐지 일하기 좋은 회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배민다움 투데이에 실린 우한 수다타임 현장 사진이에요. 우한 수다타임은 익명으로 질문을 하고 대표님이나 회사가 답변을 하고 구성원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한형제들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잡담이 경쟁력이다.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손세정제 브랜드 얘기부터 우한형제들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다양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서로 오가는 자리인데요.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모이는 현장은 지금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건 가장 최근에 그 우한 수다타임 현장 사진이에요. 온라인으로 대체가 됐고요. 지금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지만 양방향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빠르게 재정비한 부서가 있습니다. 피플실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일하기 좋은 회사인 우한 형제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팀인 것 같아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을 생각하는 팀이고요. 우한 형제들의 제도를 현실화시키는,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잡담이 경쟁력이다라는 어떤 문화를 이런 우아한 스타타임 같은 제도로 만들어내는 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피플씨를 소개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해서 인사팀보다 피플팀이 먼저 생겼어요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걸 딱 듣고 와, 이 회사는 진짜 일하는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게 피플팀을 떠올릴 때마다 저한테 드는 생각입니다. 일하기 좋은 회사다라는 거를 또 잘 보여주는 팀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좀 더 많은데 오늘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공간 디자인실이에요. 지금 아까 이 진서님이 성평 같은 방 이걸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 일하기 좋은 환경이 뭘까를 고민하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육상 트랙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 회의실이에요.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선 두기가 자유로워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둘러앉아서 이야기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의실입니다. 이런 구조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거를 공간을 고민하고 있는 팀이고요. 이거는 네, 이 사진은 지금 이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있는 일하는 공간이에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화상회의를 진짜 많이 하게 됐는데요. 얼굴이 좀 칙칙해 보일 때가 많아서 저는 제 얼굴 앞에 조명을 켜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명까지 감안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일하기 좋은 공간인지를 계속 고민하는 팀? 이런 팀이 회사 내부에 있다라는 것이 우한 형제들이 일을 잘하는 환경, 일하기 좋은 환경을 고민하는 진짜 진심인 회사구나라는 거를 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턴이 되시면 이 공간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와서 꼭 체험해 보시고 이게 진짜 일하기 좋은 공간이구나 이런 걸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한 형제들이 쓰고 있는 건물이 5곳이 넘는데요. 거기 공간 이야기만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이 다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 이야기라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궁금하시면 일 잘하고라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함께 잘 살자라는 카테고리예요. 우아한 형제들은 돈 버는 것에도 관심이 많지만 돈 버는 것 외에도 함께 잘 사는 데에도 매우 관심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큰 기업일수록 그 소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별로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함께 잘 살자라는 카테고리에 저희 이러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희 착하죠? 이런 걸 담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어떤 고민으로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담고 싶었습니다. 이게 정말 잘 담겼는지 우리가 생색내지 않는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배민다움 투데이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이제 잘 먹고 일 잘하고 함께 잘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블로그 제가 가지고 왔고요. 주소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story.bemin.com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꼭 뱀인 다음 투데이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토리.배민.com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기업 브랜딩팀 혜진님께서 소개해 주신 우한형제들의 조직 문화와 그리고 배민다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한형제들은 조직 문화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배민다움 문화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